안녕하세요. 선인장 이야기 강원입니다. 네, 그동안 개인적인 대소사로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월을 말해주듯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대극각금이 전 영상에서는 이 편말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살짝 가리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여기 뭐 위치나 전체적인 농원의 그림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인장과 괴근식물, 또 아프리카식물, 그 외에 에케베리아라고 하는 다육식물들, 이 우측에는 뭐 창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다육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분들도 직접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남봉옥이 보이죠? 남봉옥들은 뭐 종류도 아주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조, 돌기 남봉옥들부터 귀감 남봉옥, 은사도 보이고요. 돌기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좀 특이한 식물들도 있고요. 이거 좀 고급종인데요. 수자나에라고 하는 아주 고급종인데 좀 성장이 상당히 아주 큰 아이들인데 아시는 분들은 꽃도 살짝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용카리나 속 식물들 봄박스 지금 아주 잎이 무성하게 아주 자라고 있습니다. 글라우카도 보이고요. 스텔라타 파키포이데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지금 금들도 좀 있죠. 신천지 금 남봉옥 금들 수자녹도 보이고요. 구름금도 있고 요즘 좀 핫한 아이들이죠. 바로니 윈드소리 그리고 이쪽에 여기 새로 지금 앞쪽에 저 앞쪽에 보시면 지금 대품들이 있는데 그 대품들은 좀 그 사이즈에 맞는 금액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작은 아이들로 호두 조용히 해. 저희 집 호두가 반가운 마음에 또 짖어주네요. 디코토마인데요. 디코토마도 앞쪽에서 아까 보셨듯이 상당한 대품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들 잘 키워보실 수 있는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철갑판도 아주 대품입니다. 파키포이데스도 있고요. 이거 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멀티비팀이죠. 잎이 지금 지었다가 새손이 나왔다가 하는데 그런 것도 감상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곧 지금도 뭐 많이 찾고 계시지만 아마 상당한 인기가 예상되는 반데리에티입니다. 상당한 대품도 있고 꽃이 예쁘게 피우죠. 그리고 청각전도 보이고요. 이쪽은 하월티아, 하월시아라고 이제 보통 불리죠. 보통 하월시아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잎이 빨갛 이렇게 좀 수정처럼 보이는 연엽계 계통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잎이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이런 천사의 눈물처럼 경엽계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옥선과 만상
이렇게 대표적인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이쁜 아이를 골라서 보여드리면, 옥선 중에서, 네, 옥선 금인데요. 색깔이 아주, 네, 멋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준비 중에 있지만, 이제 곧 여기 시설이 이제 다시 이루어질 거고요. 뒷동하우스는 또 마찬가지로 철학, 창들, 에케베리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곧 아마 도매도 가능하게 된 시스템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철거판 아이들이 지금 보이죠? 네. 철거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만상. 네. 만상하고 옵투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고급 종이긴 한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셔서 월궁전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가시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신선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선. 네. 옥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원정복랑금이고요. 네, 또 이쪽에도 옥선. 그 다음에 이건 아이노스테라 선인장인데요. 꽃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고 지금 이제 막 아이들이 자구들을 엄청 지금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시죠? 배터리. 배터리 중에서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신데 외가시 배터리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은 이렇게 능이 조금 이렇게 그 돌기처럼 나오는 그런 특이한 아이들도 좀 있고, 앞쪽에 보셨던 것처럼 뭐 금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 아까 지졌던 호두. 아, 뜨거워서 아주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남봉옥들도, 예, 지금 꽃이, 그 해가, 요즘에 좀 비가 오고 있어서 잠깐 날이 갰는데, 예, 꽃이 한꺼번에 쫙 피면 너무 멋있죠. 네, 이건 복내궁. 이 아이들도 지금, 예, 이제 꽃은 뭐 아주 뺑글뺑글 돌아서 엄청 피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쪽은 일반적인 선인장들. 네. 리지 있고요. 노비비아 아이들이 있고. 네. 황소랑 백성. 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하나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예쁜 식물, 선인장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